자, 포인트 15로 넘어가서 먼세례 풀새끼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풀새끼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는 먼세례 풀새끼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먼세례 풀새끼가 거의 표색계 중에서 거의 70%에 해당되는 내용 빈도수를 가지고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발드 표색계도 있고 먼세르 표색계 거의 두 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얘가 거의 70% 정도, 얘는 한30% 정도 그 정도 출제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세르 표색계 중심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세르 표색계 볼게요. 자, 물체의 색지각을 3개의 삼속성으로, 3개의 삼속성에 따라서 색상을 휴, 명도를 밸류, 채도를 크로마라고 규정해서 3차원적인 색 입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개의 삼속성 등장하죠. 아주 중요하죠. 색상, 명도, 채도. 특히 색상을 가장 주요 색상 5가지 색상.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얘가 가장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컬러예요.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여기에다가 중간중간 색상을 하나씩 더 넣었어요. 빨강하고 노랑 중간에 누가 있을까요? 주황이 있을 것이고, 노랑하고 녹색 중간에 누가 있을까? 연두가 있을 거고, 녹색하고 파랑 중간에 청록이 있을 것이고, 파랑하고 보라 사이에 남색이 있을 것이고, 남색과 보라와 빨강 사이에 자주가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더하면 무슨 색이 된다? 총 10가지 색상이 되죠. 그래서 10색상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10가지의 색상환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보통 색상, 환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보색, 인접색, 근접색, 난색, 한색, 뭐, 이런 것들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명도는 색의 밝고 어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먼세례 풀새끼에서는 명도를 11단계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시험에 많이 등장해요. 채도는 무채색을 채도가 없는 0으로 보고, 자, 0으로 보고, 채도가 가장 높은 것을 14로 해서 1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14단계로 가장 높은 애는 노랑하고 빨강이다. 무조건 모든 색상이 다 14단계가 아니라요. 여기서 우리 요 10가지 색상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애 노랑 빨강만 14단계고요. 나머지들은 들쑥날쑥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모든 색상의 채도가 다 같은 레벨이 아니에요. 그래서 색입체를 만드는데 색입체가 보시면 들쑥날쑥 명도도 그렇고 채도도 그렇고 기준에 따라서 애들이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는 거. 그리고 색 표기법도 간혹 좀 등장을 합니다. 기호는 H, V, C로 표기한다. H, V, C가 뭐예요? 휴 밸류 크로마, 휴 밸류 크로마, 색상 명도 채도. 그래서 휴 밸류 슬래시 C 이렇게 표기한다.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슬래시 C. 얘네 둘이 손잡았고요. C 혼자 우리 몇도 C 그러시지? C 혼자 따로 떨어지고 앞에 슬래시 하나 붙는 거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표기 방법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빨강은 O, R에 4, 14는 뭘까요? O, R은 뭐예요? 휴, 색상 표기죠. O, R. 자, 4는 명도가 4단계, 14는 채도가 14단계짜리 색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O, R이라는 거는 빨간색 중에, 레드 중에 가장 기본 색상. 응? 이런 뜻이고, 명도 14단계라고 했죠. 14단계 중에 4면은 거의 중간 정도의 명도에 채도는 아주 순색 끄트머리 가장 순색이다 이런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봐도 아 대충 어느 정도의 빨강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죠. 요딱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색 표기법과 어느 정도 위치가 될 것인지 조금 분석도 되면은 좋겠는데 그것까지 되려면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좀 표기 방법 정도까지만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셀의 색잎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 나무라고도 하고요. 색의 상속성을 좀 쉽고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요게 색잎채예요. 지금 보이는 거, 여기 먼셀의 색잎채. 색잎채를 수평으로 절단을 하느냐, 수직으로 절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쉽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자, 수평으로 절단하면 지금 이렇게 절단을 하면 등 명도면이 나타나고요. 수직으로 절단하면 등 색상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절단하면 같은 명도값, 아까 뭐 4단계에서 절단하면 명도가 같은 명도에 어떤 색상들이 놓이는지 쫙 보이겠죠. 수직으로 하면 어떤 색상들이 놓이는지 쫙 보이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색상이 튀어나와 있죠. 자, 이 끄트머리에 있는 색상들은 뭘까요? 모두 다 순색이라는 겁니다. 끄트머리에 제일 나와져 있는 거 순색이라는 거고요. 순색이고, 또뭘볼수 있을까? 채도가 제일 높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순색이라는 것과 채도가 제일 높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놓여져 있으면 뭘까? 명도가 높다, 위에 놓이면. 밑에 있으면 명도가 낮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채도가 낮다. 바깥쪽에 놓여져 있으면 채도가 높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색잎채만 봐도 대충 그 색의 분포와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스트발트. 가장 비교군으로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 색잎채에서도,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셔야 되는 표색계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색양에 따라서 규정된 표색계로 얘는 검정색양 B, 흰색양 W, 블랙, 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완전한 컬러 순색양 C. 자, 요세 가지. 블랙, 화이트, C, 순색. 자, 요거를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의 혼합 비율로 색채를 규정하고 있는 거. 자, 무채색은 WB 100%, 유채색은 WBC 100%. 그러니까 혼합량의 퍼센트를 가지고서, 그래서 얘는 보면 다 대칭이죠. 오스트발드의 색잎채는 대칭이에요. 근데 아까 먼셀의 표색계는 대칭이 아니었어요. 색상이 다 채도도 다르고 막 명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색상원에 봤을 때는 얘는 헤링의 사원 색사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헤링의 사원 색사를 가지고서 만들었다. 우리 앞에서 원색설 중에 영 헬리모츠의 사원 색설이 있었고 헤링의 사원 색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오스발드는 헤링의 사원 색설, 뭐 노랑, 빨강, 파랑, 청록 요네 가지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군데군데 색상 중간 만들어서 기준 색상 24색을 기준으로 해서 색상원을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서 색 입체를 만들고 원뿔 형태로 위아래 원뿔로 해서 만든 색입체가 바로 오스트발트 색입체다. 그러니까 기준이 조금 다르죠? 원색 24색에다가 화이트 섞고 블랙 섞고 해서 이렇게 색입체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원셀 표색계와 오스트발트 색채의 기준점이 좀 다르고요. 모양도 좀 다르고, 색상원의 구성도 좀 다르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을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원셀 표색계, 색상, 기준, 얘는 열 색상을 기준으로 두고 있죠. 처음에는 다섯 가지 기준을 잡고, 중간중간 색상에서 총열 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앞에 봤던 색상. 빨강, 노랑, 녹색, 파랑, 보라 해서 열 가지. 명도 11단계. 채도 14단계, 그리고 표기하는 방법 HVC에서 색상, 명도, 채도로 해서 표기한다.
오스트발드는 검정, 흰색, 거기다 순색 합쳐서 색상을 만들고 헤링의 사원 색설을 기준으로 둬서 노랑, 빨강, 파랑, 청록 해서 총 24색을 가지고 무조건 퍼센트로 균등한 퍼센트로 해서 원뿔 형태, 양쪽 위아래 원뿔 형태로 해서 색입체를 만든다. 두 개 비교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